네, 그럼 43강에 이제 손익을 예상하는 계정을 살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어떠한 식으로 이연시키는지에 대한 A와 B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번에는 세 번째 이제 미수 수익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수 수익은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손익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계정하고는 완전 반대로 미리 잡는 거예요, 미리. 그럼 문제를 볼게요. 미수 수익은 수익인데 미수, 안 들어온 거죠. 근데 뭔가 분기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할 때 발생시키는 계정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잡는 거예요, 미리. 상대방이 나에게 준 거예요? 안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가 없는 상태로 기말에 수정 붕괴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중에 거래가 있었다면 돈이 들어왔겠죠.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말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붕괴가 바로 나와요. 자, 문제를 보면 X3년도 12월 말일이래요. 내가 국민은행 중에 정기예금에다가 1,000만 원